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1학년 1학기 108쪽 모양을 생각하며 피읖, 히읗 쓰기를 하겠습니다. 파란, 포수, 하늘, 호수, 숲길, 무릎, 났다, 놓다 써보겠습니다. 공책은 보조선이 있는 공책에 연습하면 좋습니다. 1, 2, 3, 4 번호를 정하고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먼저 파란 피읖은 1번, 3번, 4번에 약간 빛이 올립니다. 2번, 4번에 똑바로 내려서 꼭지 옆에 점을 찍는다. 란, 리얼은 1번, 2번으로 약간 빛이 올리는 리얼이 되겠습니다. 파란. 그다음 포수. 피읖은 중심선의 끝부분이 닿도록 적고, 오를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적습니다. 수, 각이 벌어진 시옷을 적고, 중심선에서 길게 적습니다. 그 다음, 하늘, 히읗은 1번, 3번, 가운데 들어가면 되겠네요. 2번, 4번에서 길게 걷고, 하, 늘, 니은 1번, 2번에 중심선을 길게 긋고 리얼은 간격을 맞추어서 적습니다. 하늘, 그 다음 호수, 호수, 히엇은 중심에 오도록 합니다. 오를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호수, 시옷이 각이 벌어진 시옷을 적고 수, 그 다음 숲길, 시옷은 중심선 위에서 적고요. 가로획을 길게 긋고 피읖을 3, 4분의 적습니다. 숲길 기역은 1번에 받침이 있으니까 세로획을 짧게 긋고 리얼을 간격을 맞추어서 적습니다. 그 다음 무릎 미음은 1번, 2번에 중심선에서 약간 위로 길게 가로획을 긋고 무릎 리얼을 1번, 2번에 반반 접고 중심선을 길게 피읖은 3, 4분의 5개 적습니다. 무릎 그 다음 나타 니은 1번, 2번으로 빛이 올리는 니에네요. 자, 받침은 히엇이 3, 4분의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났다. 디귿은 1번, 3번, 4번 쪽으로 빛을 올리고 고리 옆에 점을 찍는다. 그 다음에 놓다. 니은 1번, 2번에 들어가고 중심선을 길게 긋고 히엇을 3, 4분의 적습니다. 놓다. 1번, 3번, 4번에 디귿이 들어가도록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파란 할때이 피읖은 이 부분이 꼬리가 아예 붙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자 니은 리을 칸 안에 들어오도록 적습니다. 그 다음에 숲길 무릎 숲길에 시옷과 피옷도 마찬가지. 그 다음 길 세로획을 그었을 때 리얼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 놓다 다자는 전부 꼬리가 아예 붙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102쪽 모양을 생각하며 피읖 히읗쓰기를 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